엘리트. 아니, 더 빨리 올라가야 돼. 이거 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? 디펙트 캐릭터 자체가 오래 걸려. 나 사일런트가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디펙트가 더 오래 걸리네. 레포 계속 250퍼 가야겠는데요. 제가 안 괜찮은데요. 밤새면 안 되지. 끝나고 바로 술 먹방 소비 돌려. 아니, 아이 참. 역학 축전기. 야, 누가 저거 끼웠어? 어떤 놈이야? 야. 그래도 흰민 1밖에 안 깎는 착한 라가블린이잖아. 일자사격 자가수리. 자가수리 되게 많이 나온다 아까부터. 소비빼. 애플레드 졸랐어요. 공벌레. 자가술이 왜 또 나오냐? 재귀 있을까? 재귀 강화할 시간도 되는데. 오리아르콘. 깡깡깡. 재귀 강화하면 너무 약해. 포션 암전. 일체 사격. 아니, 소비 줘놓고 일체 사격 주는 건 또 뭔데? 민식님 반갑습니다. 자가수리. 포션. 변신 로봇은 잘 잡을 것 같아. 반복. 펜터 가방 가방 사고 하나 지울까? 이걸 편향을. 명중.
홀로그램 번구 명중 또뭐 할만하겠네. 메아리 나옴. 제작. 폭풍. 파워카드가 없는데 폭풍이라고. 해보 대충 레디만 눌러도 잡겠다. 명중을 좀 강화할까? 버퍼 아니 전기역학. 룬피가 제일 나은가? 3장? 아니면은 커피 드리퍼? 커피 하자, 커피. 승천 8인데 뭐. 자가수리도 있고. 이쪽으로 옵시다. 보적 아니 왜 똑같은 것만 나왔어? 약하진 않은데 도약 도약 지금은 도약보다는 저게 낫겠는데 냉정함 영채와 다시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었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영체화 오리아르콘 이제 수비 카드 싹 다 쓰레기 됐다. 번구 확실히 영채와 진짜 사기다. 이러니까 5장에서 3장으로 너프 먹지. 홀로그램 기계학습. 뭐 딱히 강화할 게 없네.
명중. 랩린 이뿔. 앱틸 탄성 아우 시계 받네. 네, 요런 위험성은 계속 남아있긴 한데 민포 냉정한 뿔 좋다. 버섯 고구마 동전 산 거야 되는데 깜빡했다. 합하기 필요 없지. 변화? 수비 다 필요 없잖아. 별 쓸데없는 것만 나왔는데. 파워카드가 조금 더 괜찮은 것들로 채워줘야 될 텐데. 지금 파워카드가 너무 필요없게 연결되어 있다. 일단 소비 반복 연계되는 점은 좋은데 축전기도 없고 뭐 어떻게 잡냐 이거. 어차피 영체화로 뭐 할 것도 없긴 해. 구체 한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원구맨 저거 안 죽지? 쫄지마. 휴 힘포션 메리 하위모 증폭 메리겠죠? 메아리 영체화가 또 갓조합이라서
룸방구? 아, 뭐 어차피 영세와 1뎀인데 뭐. 응, 1뎀이야. 상점을 바로 갈까? 여기 상점 보고 물음표 쭉 보면서 가면 될것 같은데. 굳이 위험하게 전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괜히 전투하다가 영체와 삑살이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. 내일 또 발림 받았습니다. 힐랄라님 반갑습니다. 네, 메아리. 아니다, 저거 찾아야 되나? 축산계 찾아야 되나? 충전기. 근데 소비 없음. 전격학을 두번 썼어야지. 뭐 그래도 메아리 영세아가 진짜 말도 안 된다. 개사기다. 캐틀벨, 냉정함. 방열판. 돌리 메아리를 할까? 경법서. 방열판은 필요 없겠지. 최대 체력 2인데 그냥 줄걸 그랬나? 강화할 것도 딱히 없다. 밤새겠네. 망했다. 전기 좀 줘, 제발. 당연히 게임됩니다. 재구성. 재구성.
메아리 두장 나왔다. 미쳤다. 야, 근데 두장 나와도 두장다못 쓰잖아. 메아리 한장 강화돼 있으니까 50% 믿어보자. 50%. 아씨. 장난? 빠른 모드로 승천 깨면은 저 업적 안 깨집니다. 모드 쓰면은 업적 못 깨요. 업적을 하셔야 하는 분이시라면은 따라하지 마세요. 밀포 합하기. 영바 영체와 바위라는 뜻. 달팽이 잡을 때 딜이 좀 모자라려나? 저거 번개고체 같은 거좀 챙겨놓을 걸 그랬나? 너무 지금 메아리 믿고 안일하게 하고 있나? 메아리님이 다 해주실 거야. 내 턴. 창공 지금 나왔다. 잡았네. 안녕, 잘가, 빙빙아. 힘들어.